안녕하세요. 오늘은 멋있는 동양화 같은 느낌의 멋진 풍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산도 있고 여기 약하게 지금 미리 조금 스케치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멋있게 시작해봅시다. 일단은 어두운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부터 할까요? 왔다. 와, 모자랐는데. 오, 괜찮아요. 밑에거로는 많이 있어요. 자, 네? 뿌려줘요. 멋있게 될 거예요. 오, 일단 이만큼 해볼게요. 자, 신나게. 멋지죠? 막 해. 가면서 좀 멀어지면서 좀 흐려지고. 계속 그렇다. 이거는 막 해야 뭔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멋있어. 멋있죠? 멋있죠? 완전 멋있어. 벌써 멋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살고 싶다 생각만 하면은 평생 못 살아요. 확실하게 작정을 해야 돼. 먼 산. 또 약간 윗부분이 좀 어둡고 살짝 내리면서 살짝 밝아지네. 멋지죠?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진 것 같아요. 시원해요. 어우, 여기 너무 더워. 그려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쉬우니까 저도 그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못 그려요. 멋있는 산 같죠? 어른들이 이런 산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영무 안개.
그럼 가위. 가위를. 점점 수력이 내려가요, 그죠? 수력이 내려가요. 아우, 야. 그냥 힘들어요. 아우, 멋지죠?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조금 아쉬운 데가 나중에 조금씩 보이긴 해요. 근데 뭐 완벽하게 그려두는 사람이니까 그죠? 조금씩 아쉽지만 만족을 하면서 즐겁게 아이 잘했어 어이 잘했어 서로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해주세요. 그죠? 어이 잘했어 이게 물이 떨어지는 거. 괜찮죠? 응? 화살표 같은 거. 아,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좀 잘 안 돼. 뭔가 이렇게, 어, 나무. 이게 나무. 그렇지. 크, 나무. 크, 나무. 우드. 우드. 크. 나무가 좋지. 나무 이파리. 좀 가까이 있는 데는 이파리들이 다 보이는 거야. 우리 아타원마님 손 치료 받으셨는데 수술하셨거든요.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아타원마님 엄청 그림을 많이 그리셔가지고 손이 아파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아트엄마님 화이팅! 예! Yeah.
손톱으로 막 했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재밌게 사세요. 저도 진짜 어우 막 사기도 당하고 나쁜 사람들도 네. 재밌게 살아야죠. 건강이 최고.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있는데도 그냥 절벽 이렇게 좀 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절벽 느낌 갈라진 절벽 팔찌 멋있죠? 우리 애들이 팔찌 선물로 해줬어요. 선물로 해준 건 아니고 제가 사고 돈 내라고 했어요. 다들 알았다고 했는데 아직 돈을 안 주네요. 오늘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네. 멋있다. 너무 멋있죠.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많죠?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고생이 많아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어때 느낌 옵니까? 세상에서 버릴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데 왜 구독자가 안 늘지? 저희 아들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성의 없이에요. 댓글도 막 안 달고 막 그런데도 저보다 구독자 훨씬 많아요. 이상해. 이상해. 아, 멋있다.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너무 친하죠?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트 엄마님이 다 좋은 구독자분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우 멋있다.
실제로 조금만 가져가 볼게요. 물 깊이 떨어지는 거. 돌 같은 느낌? 뭐 좀 비슷해지면 조금 더 닦아주고. 뭐냐고요? 몰라요. 좀 소심하니까 조금 밝음을 살짝 줄게요. 숱에 빛을 받은 부분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지우개가 하얀색 연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멋있다. 멋지죠?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멋있는 그림이. 아, 새. 새. 새 그려줘야죠. 새. 여기다, 여기다 그릴까요? 새. 어이구. 가고 싶은 곳으로. 어이구. 어이구. 멋지죠?